자, 여러분들. 자, 9월 모의고사 잘 보셨죠? 자, 뭐, 쉬웠죠, 그래도. 예, 지금까지 나왔던, 뭐, 간만에, 진짜, 간만에 되게 쉬운 평가원 모의고사를 쌤도 접해본 것 같아. 그래서 뭐, 되게 쉬웠고. 그런데 이제 30번 하나 좀 어려웠지, 그치? 30번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년 전이 요렇게 좀 생겼었거든? 옛날 얘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 뭐, 가영, 나영 시절에, 가영이 딱 보면은 뭐, 이렇게 다 평이하게 나오다가 30번을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뭐, 21번, 30번을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이번이 딱좀 그랬던 것 같아. 이제 29번까지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 뭐, 어우, 뭐, 할만하네. 와, 와 하면서 쭉 갔다가, 이제 30번에서 약간 좀 막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보통 이제 한 30번 문제는 한 10분 정도 안에 풀어내는 게 맞겠지만, 10분 안에 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많이 한번 고민해 보다가, 맞췄나요? 에이, 뭐, 못 맞췄으니까 듣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30번 문제 어려웠으니까, 요거 한번 잘 한번, 여러분 관점에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하기 바래요. 자, 보자. 자, 이제 30번. 30번. 이번 9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그래도 꽤 어려웠죠. 아주 어려웠어. 아주 어려웠고, 뭐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막 그래프 그리면서 이렇게 풀지 않고, 여러분 딱 정말, 여러분이 진짜 수능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풀었을까? 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할게. 쌤도 요 문제를 처음 보자마자 그냥 어떻게 풀었는지, 그대로 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좀 풀어볼게. 차분하게 풀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또. 물론 다 여러분 풀어볼 시간을 가지고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맞긴 하지만, 이제 듣다가, 강의는 그렇게 듣는 거야. 듣다가, 알겠다. 오,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설명해 주는 거 뭐, 아, 뭔가 깨달음 있으면 거기서 그냥 멈춰. 스탑 딱 해놓고 혼자 막 풀어. 알겠지? 그냥 끝까지 가만히 다 듣지 말고. 이해 갔으면. 알겠죠? 그래서 혼자 할땐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자. 하여튼 해봅시다. 자, 뭐라 그랬냐면, 양수 K에 대하여. 그랬어, 그래. 양수 K에 대하여. 함수 FX를 뭐라고 줬냐면, K-절대값 X.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라고 할 때, 그랬어.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자. 누가 보여? 그래, 절대값이 보여. 그러니까 일단 고민할 것도 없어. 절대값 있으니까 안에 절대값에 있는 값을 0보다 클때 작을 때 나눠야겠지. 그럼 나눠서 다시 써볼게요. 그럼 FX는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면 그대로 풀면 되네. 그럼 K-X 이렇게 될 거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알고 나오니까 K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맞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뭐야? FX. 여기까지 못한 사람 없죠?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면서 스무스하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를 라지 fx에 대하여. f0의 최소값을 gk라고 하자. 자. 일단 라지 f0. 일단 밑에 써 있긴 했는데 요게 당연히 부정조건한 게 라지 f겠지. 요거 미분한 게 스몰 f. 그렇죠? 그리고 밑에 써 있어. 요거 어쨌건 뭐야. 적분한 게, 뭐야. 미분 가능 함수인데, 라지 fx가. 그, 미분 가능 함수에다가 0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이것의 무슨 값? 그래, 최소값. 그걸 우린 뭐라고 말하지? 그래, gk라고 말하지. 아이고. gk. 아하, 알겠어, 알겠어. 됐어? 그리고, 뭘 구하래요? 그래, 밑에 보니까, g 4분의 1, g 2분의 1. 그러고 구하는 게, g 4분의 1 더하기 g 2분의 3. 이거 구하세요, 이거. 맞아? 이제 구하는 건 요거고. 아, 근데 이제 중간을 뛰어넘어 버렸네. 그러고, 이제 이거 GK라고 하자 했어. 그러고, 박스 안에. 너무 중요하다. 모든 실수 라지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X. 그래. 그 조건 좋네. 요거 부정적분한 게 라지 FX고, 그거 미분한 게 스몰 FX야. 그치? 그거에 대하여, 이거, 그 다음에, 아이고, 재밌는 거 좋네. 조건이 나왔어요? 라지 FX가 스몰 FX보다 크거나 같대. 이럴 때, 나보고 누구 구하래? 너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대. 이거 우리 수투 때부터 한거 아니야? 부등식이잖아, 부등식. 그럼 설마, 이걸 적분해. 그럼 얘 그려.
그 다음에 막, 막 이동시켜가지고 얘가 얘보다 커, 막 이러면 나쁜 사람이고. 우리 부등식 저렇게 나오면 반사적으로 어떻게 하니? 한쪽으로 밀죠? 밀어야지, 당연히. 밀어서 어떻게 만들어? 그래, 쌤. 라지 fx 빼기. 스몰 fx가, 뭐, 0보다. 그렇지. 크거나 같아요. 맞아?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끄덕끄덕? 뭐,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얘를 뭐 해야 될것 같아? 부정적분 해야지. 그치? 여기 스몰 fx니까, 나는 뭘 구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라지 fx를 좀 구해야 될것 같아. 맞아? 자,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부정적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x 있고 2에 마이너스 x제곱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부정적분 해야 돼? 부분적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요거 G 프라임 넣고 요거 F 넣고선 알죠? 근데 지금 그래도 미적분 30번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풀어가면서 같이 정리를 하는 요 시점에 전 부분적분을 못해요 이러면 쉣.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쵸?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그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한테 맡길게, 알았어? 이게 G 프라임 넣고 F 넣고서 했어? 해서 커닝 좀 할게요. 커닝하면 x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플러스 c 1. 부정적분 했으니까. 밑에는 요거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 플러스 c 2. 얘가 0보다 클 때, 얘는 0보다 아이고, 0보다 작을 때. 괜찮아? 자. 뭐, 이게 뭔지 알죠? 몰라요? 없죠? 부정적분 한 거야? 응? 좋았어. 자,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 이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지금, 당연히 적분 상수가 C1, C2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린 그래도 미지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시작할 때 위에 쳐다보니까, 라지 FX는 무슨 함수라고 줬어? 미분 가능 함수. 미분 가능 함수면 당연히 뭐? 연속 함수, 맞아? 연속이면 둘이 붙어 있겠지. 그러면 여기 보자.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게 똑같아요가 되겠네. 해볼게요. 여기다 0 넣어볼게요. 0 집어넣으면 있을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2의 0 제곱은 1. 플러스 c 1. 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c 2. 가. 서로. 그렇지. 똑같지롱. 이렇게 되네. 그랬더니, 와, 너무 좋아. 지워지게 되네. 그치? 그리고 얘가 슉 넘어가면, 와, C2가, 여기 있을까, 먼저 여기 넘어가면, 2 플러스 C1이 C2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닥그닥. 그래서, 우리 그래도 문자를 줄이는 게 낫겠죠? 요거 어떻게 할까? 그치, 너를 나는, 2 플러스 C1. 이렇게 쓸게요. 괜찮아? 2 플러스 C1. 그리고 C1도 마음에 안 든다. 나 그냥 C라고 하잖아. C. 그냥 둘이 똑같지. 이렇게 돼? 좋아. 자,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어. 그리고, 들어봐. 잠깐 여기서 이제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라지 F0의 최소값이야. 그것이 GK야. 그치? 그럼 라지 F0은 뭐냐? 지금 일단 이거 붙이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여기다 뭐 집어넣는 값이야? 0. 그럼 여기다 0 넣어볼게요. 0 넣어봐. 라지 F0은? 응? 여기 0 넣어봐. 응? 그럼, 어이구.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C, 저. 끝났거든? 밑에도 똑같아. 밑에도 상관없어. 0 넣어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인데요, 쌤. A, 플러스 2 있잖아. 그럼 플러스 1 되지. 그치? 오케이. 지금, 잘 들어. 이제 체크를 해놓고 해야지. 요곳에 무슨 값? 최소값. 그걸 우린 뭐라고 할 거야? GK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했어?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딱 보니까, 그래, K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치? 지금 이쪽 봐봐. G4분의 1 더하기 G2분의 3 구할 거니까, 4분의 1이 뭐야? K잖아, K. 2분의 3이 뭐야? K잖아. 그래, 여기다가 4분의 1, 2분의 3 집어넣으면 돼. 근데, 누가 결정 안 됐어? C가 결정 안 됐네. C. 그치, C. 그럼 얘는 뭘로 해야 될까? 그래, 아직 안쓴거 있잖아. 뭐안 썼어? 그래, 이거 아직 안 했잖아. 이거. 그쵸, 이거 아직 안 했잖아.
그럼 이거 쓰는 거지 뭐. 그러네. 되게 어려웠던 문제라고 하는데,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긴 하지만, 풀어놓고 보면 뭐, 자, 그럼 해볼까? 해볼게. 요거 빼기, 요거 해보자. 여기서 요거를 뺄게, 뺄게. 그러면, large fx 빼기 small fx. 이거 맞죠? 이것은, 여기서 요거 뺄게요.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자, ex. 이렇게 되죠? x에서 x 뺀 거 빼면 또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c 적분하수.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요거 푹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c 해서 요것이 x가 0보다 클 때고 0보다 작을 때요. 됐나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이해 갔지? 그리고 너 먼저 이따가 보겠지만 여기다 0 넣어봐. 여기다도 0 넣어봐. 둘이 뭐야? 연속이야, 연속. 연속,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누구? C, C. C의 범위가 나오겠지, 뭐!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 뭐야? 뭐 어려웠다고 하는데, 뭐, 그럼, 그런 거지, 뭐. 그러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이제는 요것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것에 뭘 그려야 돼? 그래프를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 그래프. 근데 이제 요걸 딱 보는 순간, 어머, 바로 좀 봐야 되는데, 잠깐 이쪽 볼까? 이쪽. 여러분, 당연히 알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리를 해보면, 얘들아, 가장 기본으로 해볼게. 이거 지금 못 그리면 쪼까! 그렇니요? 우리 미적 선택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데요? 이거 뭐야? 맞아? 이거 뭐야? x제곱? 이거 맞아? 3제곱은 뭐야? 미안해요. 자, 이런 소리 내지 말라 그랬는데. 뭔지 알지? 이거. 이게 짝수 제곱이면 이렇게 생겼고 홀수 제곱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3제곱, 5제곱, 7제곱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요거 1차일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이 그래프 개형을 지금 미분해서 증감표 작성해서 점근선 따지면서 그거는 처음 모불개 하고 막 이제 개념 배울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모불개 때도 또 불직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초월함수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래프들 한 10몇 개 정도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사실.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불직파 때도 모불개 때도 다 정리해 드렸어. 요 정도는 그냥 외우고 들어가자 그래서 보자마자 이렇게 탱 나오게.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아주 대표적인 애들도 아니니 1차 함수와 2의 마이너스 1 지수 함수가 곱해진 꼴 맞지? 그럼 여기서 필요하니까 또 얘기해 보자. 이 앞에 얘들아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으면 그럼 뒤집히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지. 이 파란 이게 마이너스 붙은 게 파란 거. 아닌 게 노란 거 뭔지 알죠? 그리고 그냥 한수더 뜨면 이따가 그냥 할 건데 그래서 뭐 여기 몇이야? 야! 한 칸이야. 아, 이 조금 이따 하면서 합시다. 이게 뭔지 알죠? 그럼 이쪽 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지수함수가 있죠. 그래도 이제 혹시 헷갈리는 사람 때문에 미분만 해볼게. 미분만. 요거 미분만. 요거를 미분할게. 빵! 미분하고. 빵! 빵! 미분했어. 미분. 그러면, 커닝. 앞에 것만, 뒤에 것만 해서 커닝에 써놓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1에, 아이고, 2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에 2에 마이너스 x제곱. 얘가 모일 때,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야. 어쨌건 이게 뭐냐면
지금 미분한 거야. 원래는 이걸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증감, 뿔마, 부호를 따져가지고 이제 이걸 그리는 거긴 한데, 우리 사실 형태 다 알고 있지. 다 외우고 있잖아. 그쵸? 이제 하면 돼. 해볼게. 해볼게. 들어봐. 자, 이쪽. 원래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저걸 일반화 시킨 다음에 막 따질 필요가 굳이 없어. 왜? 우리는 구하는 게 요거 두 개만 구하면 돼. 다시 말하면 K가 몇일 때? 4분의 1일 때. K가 몇일 때? 2분의 3일 때. 두 개만 따지면 돼. 그때의 라지 F형의 최소값 구하면 된다고. 맞아? 그러면 해볼게. 첼로 가보자. 이건 지울게. 자, 여기 봐. 먼저 K가 몇일 때? 그래. 4분의 1일 때 해보자. K가 4분의 1일 때니까 나는 G4분의 1을 구하는 거고 G4분의 1이라 함은 자, 이쪽 미리 다 좀 써볼게. F0의 최소값이야. 그럼 F0의 최소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C라 그랬죠. 그럼 여기 보세요. 라지 F0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라지 F0이 뭐냐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C인데 K가 지금 4분의 1일 때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하면 몇 나오지? 4분의 3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 봐. 얘는 4분의 3 플러스 C의 무슨 값? 그래, 최소값. 그쵸? 그것이 뭐야? 지금 G4분의 1인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차분하게 다 써놨는데 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안 헷갈리면 되지?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자, 이것도 그냥 이래 헷갈릴까봐 다 쓸게 또. 라지 fx 빼기 스몰 fx는 자 요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어떨 때 k가 4분의 1일 때 4분의 1, 4분의 1 집어넣어 볼까? 4분의 1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나오니? 2x 4분의 1 넣으면 어이구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문 닫고 아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클럽 했어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자 밑에 거는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맞지?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c. 됐어? 요것이 뭐, x가 0보다 클 때,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y축을 딱 긋고. 그치? 자, 여기는 요렇게 싹 긋기만 할게. 이걸 x축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들어봐. 자, 얘부터 볼게. 어머나 시상해 쌤. 이렇게 곱해진 거네요. 얘가 뭔데요? 1차 함수. 얘가 뭔데요? 지수 함수. 그럼 우린 요걸 다 알죠? 자 요거 0 될 때가 뭐야? 나와봐. 요거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0 되지. 그럼 아까 전에도 우리 알지만 x2에 마이너스 x제곱할 때 x가 0 될 때 지나는 거니까 얘는 뭐가? 그렇지. 요즘 찍을 거야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요렇게 될 때 지나면 되고 그 다음 그래프 꼴 어떻게 나와? 그래 뭘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알죠? 이렇게 나오지. 그러고 걔를 어디? C만큼 올리면 되지. 맞아? C만큼.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그렇지. C죠. C. 이게 점근선. 끝났거든? 이렇게 이거죠. 이해가시죠? 잘했어. 그 다음 게임 끝났어. 근데 얘는 0보다 어떨 때? 클 때. 여기는 아니네. 선생님 여기는 아니네요? 맞아 여기는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이쪽은 뭔데? 얘지 얘. 얘 볼까 또? 자 얘 봐봐. 얘. 여기다 넣어보자. 0될 때가 언제니 요거 요거.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 넣어봐. 그럼 0 되네. 그럼 여기가 아까 4분의 3이니까 한 이쯤 될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치? 그러면 여기 찍고 근데 여기 또 플러스 2 플러스 C니까 이게 이만큼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한번 이만큼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뭐 2 플러스 C 이렇게 크면 아니 그럼 여기서 그냥 그려볼게 여기서 그래 이가 없다고 칠게 아무도 치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이가 없다고 칠게 그럼 봐봐 아이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이걸 얼마만큼 이만큼 위로 올릴 거야 그럼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아 근데 여기서도 이것도 중요하겠다. 얘가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여기 1이 간격이 1이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1인 거 똑같이 갈 건데 또 혹시 헷갈린 사람 때문에 여기 잠깐 봐봐 이쪽 잠깐 봐봐 이 일부러 그래서 미분해놨어 헷갈린 사람 증감표 봐봐 K
k에다가 4분의 1 넣어봐. 이거 몇 대? 2분의 1 되죠. 다시 2x 플러스 여기 4분의 1. 2분의 1 빼기 1하니까 아니 뭐야. 잠깐만. 4분의 1 넣으면 이거 몇 대? 2분의 1. 2분의 1 빼기 1하면 몇 내? 몇? 2분의 1 빼기 2분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맞아요? 어. 그럼 이렇게 되거든? 어. 근데 요거 0 될 때가 뭐야 지금 보자. 4분의 2 넣어봐. 4분의 1 넣어봐. 몇 대? 0 되죠. 0, 0, 0. 그럼 4분의 1 넣어서 0 된다면 4분의 1이 극값이라는 거지. 그치? 0 될 때니까 그때가 극값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1 지나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언제라는 거야? 4분의 1이라는 거야. 4분의 1.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고 이걸 이만큼 올리는 거거든. 어쨌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극값 꺾이는 부분이 4분의 1 쪽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게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제 그래프를 완성시켜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쭉 올라가면 얘 끝이죠. 맞아? 어허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지. 그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크거나 같아야 돼. 맞아? 그럼 얘가 누군데? 이건데? 얘는 지금 점근선이 뭐야? C. 샥 C를 타고 있어. 그러면 C가 0보다? 그렇지. 크거나 같아야 돼. 맞아. 그럼 이리로 가볼게. 내 C가 누구야? 여기 있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것. 지금 다 해놨지? G4분의 1이라는 것은 F0의 최소값인데 F0이 뭐냐? 4분의 3 플러스 C라는 것도 아까 해놓은 거 미리 해놨는데 다 이해 갔죠? 다시. 혹시나. F0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C인데 K에다가 4분의 1 넣은 거요. 그러니까 4분의 3 플러스 C가 F0인 거죠? 좋아요. 요것의 무슨 값? 최소값을 할 거야. 근데 방금 C. C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러니까 C는 뭐야? 0! 그렇지. 그럼 여기다 0 넣어봐. 그럼 뭐야? 4분의 3. 아하! 이것의 최소값은 몇? 4분의 3. 아이고, 구했다. 됐어? 응, 이거지. 이해 가시죠? 우리 100점 맞죠, 여러분들?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래. 지금 이해 갔으면 이제 그 다음 뭐니? 2분의 3할 때잖아. 2분의 3일 때는 여러분이 스탑! 시켜놓고 2분의 3일 때 했으면 좋겠어. 했죠? 네, 했다고 믿어. 2분의 3일 때. 그럼 2분의 3일 때 같이 또 해볼까? 2분의 3일 때. 자, 요걸 이제 재활용해볼게요. 여기 지워도 될까? 다 필기했어? 칸이 좀 없어서. 지워도 되지? 지울게. 지우고. 잘 봐. 그럼 이제 요거 몇 할 거냐면 K가 2분의 3일 때 할 거야. 뭐라고? K가 2분의 3일 때 할 거야. 알겠어? 그럼 다시 이쪽 봐봐. 다시 이쪽 봐. 방금 너는 4분의 3 구한 거고 이제 2분의 3일 때. 그럼 이쪽 봐봐. 라지 F0은 여기다 2분의 3 넣어봐. 2분의 3.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C네.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C. 그럼 이쪽 봐. F0이 뭐야? 다시 쓸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C. 괜찮아? 요곳에 무슨 값? 최소값 구할 거야. 그리고 지금 K가 2분의 3일 때니까 여기 다 좀 수정해야 돼. 수정해서 좀 다시 쓸게. 여기 다시 쓰면 어디 갔니? 2분의 3이죠. 여기다 2분의 3 넣어봐. 2분의 3. 그치? 2분의 3 넣으면 여기는 2x 2분의 3 넣으니까 2, 2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네. 무슨 말인지 알죠? 밑에 것도 2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2x 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4. 무슨 말인지 알지? 맞죠? 오케이. 이렇게 됐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똑같아. 또 아까처럼 여기도 그냥 미분해볼까, 그래도? 이렇게 미분했다라고 치고 컨닝 아저씨를 한번 해보면 안 써왔네. 잠깐, 이건 아까 안 썼었지, 그치? 요건 그냥 요거 보면 했었죠, 여기서 그냥. 그럼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그래프 그려보자. 잘 봐. 이제 그래프 또 그릴게. Y축. 그 다음에 점근선. 자, 요건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르지, 그치? 여기 보자. 얘부터 봐.
X에다가 몇을 집어넣을까, 얘들아? 1. 1을 넣으면 0이 되네. 그럼 여기쯤 놓게, 그냥 여기가 1이라고 해보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어머나 시상해, 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네. 시상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0이에요. 여기 지워. 맞아? 느낌 와, 이제. 여기 볼까? 얘는요. 몇 집어넣으면 0 돼? 해볼 것도 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정도. 해서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아, 여기서 중요하네. 여기 뭐라고? 마이너스 2. 1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그치?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겨지는데, 중요한 거. 여기랑 이제 만날 거야, 당연히. 연속되니까. 이거 y축이니까. 근데 여기가, 들어봐. 이렇게 만나는지, 요렇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최소값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익은 해봐야 돼. 여기 봐봐. 물론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혹 몰랐다 치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기 보자. k가 2분의 3일 때죠. 여기 밑에 거 다시 봐봐요. 다시 써볼게. ex. 여기다 2분의 3 넣어봐. 그럼 2, 2, 3 하니까 플러스 2네. 요렇게 되네. x에다 몇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0이 되네. 아,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발생하니까, 아, 알겠다, 알겠다. 이거 봐봐. 그래프 어떻게 생기냐?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그래프가,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생겨지는 애지. 그치? 아, 올라가면 안 돼, 미안. 이렇게. 맞아?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가야죠. 아하. 봐요. 어떻게 가?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아! 이렇게 되겠지. 돼? 아, 여기서. 그래서 이게 만나는 거야. 딱. 그리고 여기가 몇일 때?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때. 자,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 이해가? 그래프 모양이가?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 근데! 어쨌건 얘는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아까와 좀 다르네. 4분의 1 때와 다르게 2분의 3일 때는 여기 점근선 쪽이 아니라 어디가? 그렇지, 여기 극소. 여기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것 같아. 그럼 여기가 뭔데? 오늘 뭐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대죠.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플러스 2 되니까 마이너스 2 되네. 2에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1 되네. 그냥 플러스 2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다. 이해 갔니?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맞죠? 맞죠? 지금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C 가 0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 갔어? 요게 바로 뭐야? 아, 요 상황이야. 근데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요것도 아까 해놨죠? g2분의 3이라는 것은 f0의 최소값인데 f0이 뭐냐면 요거야. c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놓은 거야. 그치? 그치? 그러면 자 이제 여기다 헷갈리면 안 돼. 들어봐. c의 범위만 좀 볼까? c가 헷갈리니까 요거 반대로 넘겨봐. c는 누구보다? 2, 2 빼기 2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c는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요것의 무슨 값? 최소값 구할 거니까 C 자리에다가는 누구를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냐면 2,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게 맞겠지. 그럼 여기다가 뿡 집어넣어 버리면 2, 2.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인데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것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얘가 누군데? 그렇지, 너네요. 맞습니까? 요로 가면 얘가 누구라고? 끝났어. 2, 2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맞죠? 나 맞게 풀었지 지금? 아, 맞게 풀었어 나. 알겠어? 예. 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달래요? 더해달래요. 더하시면 뭐가 나와요? 이쪽에 쓸까? 2, 2 그다음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지. 요거 4분의 10 되니까. 그쵸?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래? 얘가 P. 얘가 Q. 맞죠? 둘이 어떻게 하래요?
뭐야, 더한 다음에 100 곱하래요. 그렇죠? 더해서 100 곱하면 답은 뭐 나와? 25 이렇게 나온대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당연히.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뭐 끝나고 말하는 건좀 웃기지만 풀어놓고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뭐이 안에 뭐 대단하고 특별하고 희한하고 뭐 희귀망측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우리 당연히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 요 그래프 기억은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1차 함수 2F. 이거 혹시 잘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 뭐 무불계 미적분 강의 뭐몇 강의였더라 그게 하여튼. 하여튼 그 첨부 파일 있는 데 있어. 이렇게 내려보면 미적 뭐 초월함수 그래프라고 된거 있을 거야. 12강인가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가 수능에 됐었던 초월함수 그래프 싹다 정리해줬어. 싹다 정리해줬어. 전부 다. 그것도 다 하나씩 미분해가면서 그거 한번 다 듣고 외워야 돼. 알겠어? 외우고. 아니면 불측파도 마찬가지. 불측파에서도 당연히 초월함수 그래프 싹다 정리해줬고. 근데 불측파에서는 이제 뭐 총정리해주는 거니까 뭐 미분해가면서 증감표를 그리면서 한건 아니라 이제 개형들만 빨리빨리 쫙 그리면서 한번 다 이거 외워야 돼. 이렇게 얘기했었고. 알겠죠? 어쨌건 여러분 열심히 해요. 오케이?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30번 깔끔하게 다 풀었고 다 이해 갔을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엄청 잘볼 거니까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